안녕하세요, 황필입니다. 이번 일반 재정 지원을 못 받은 대학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 재정 지원을 못 받았다고 전부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고 인지도도 낮고 일반 재정 지원도 못 받은 대학은 타격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인지도가 낮고 이번 일반 재정 지원에 탈락된 지방 전문대 두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황태TV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수성대학교입니다. 수성대학교는 대구의 강남 수성구에 위치한 전문대학입니다. 수성대학교는 교명이 자주 변경된 대학 중 하나입니다. 1974년 제남 간호 전문학교로 개교하였습니다. 1979년 신일여자 전문대학, 1980년 신일실업 전문대학, 1989년 신일전문대학, 1997년 대구산업전문대학, 1998년 대구산업정보대학, 2012년 지금의 이름인 수성대학교가 되었습니다. 무려 7번이나 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구 지역에서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는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어 교명이 변경되어도 별로 헷갈리는 경우는 없는 대학입니다. 수성대학교 외관은 오르막이 많고 입구에서 처음 시작되는 건물들은 옛 건물들이고 학교 최고 끝부분에 있는 건물은 최신식 건물로 오르막을 오르면 오를수록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느낌이 드는 건물들입니다. 수성대학교는 학교의 인지도보다 지역적인 인지도 덕을 많이 본 대학입니다. 대구에서 수성구라는 지역이 너무 강력한 지역이라서 수성대학교는 지역적인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의 이름이 수성대학교 교명이 가장 베스트 교명이라 생각합니다. 주변 인근은 상당히 발달된 지역입니다. 대구에서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 지역입니다. 대륜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해화여자고등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등 대구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전문대라서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 학교들 틈에 있다 보니까 그 덕분에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되곤 했습니다. 주변 고등학교가 워낙 수재들이 있다 보니까 그 고등학생들이 수성대학교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가는 대학교 상징처럼 역에서 인식의 피해를 입은 대학입니다. 하지만 수성대학교 독립적으로만 본다면 취업률 그리고 그 안에 좋은 전공들이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성구라는 지역은 대구에서 워낙 땅값이 비싸고 핫한 지역이다 보니 수성대학교 기숙사 설립 시 인근 하숙 원룸들하고 마찰이 많았다고 합니다. 수성대학교는 올해 일반 재정 지원을 못 받은 대학입니다. 인지도가 높고 지역적 위치가 좋으면 일반 재정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해도 괜찮을 겁니다. 일반 재정 지원은 학자금 대출 국가 장학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대학의 인지도가 낮은 대학의 일반 재정 지원 제한은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성대학교는 인지도가 낮고 대구에서는 물론 좋은 위치지만 그래도 대구가 지방이기 때문에 분명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성대학교는 현재는 깨끗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지만 과거 구재단 신일학원이 수백 원대 재단 비리를 하여 물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정상화가 되어 7명의 정의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번 일반 재정 지원으로 타격이 심할 것인데 잘 극복 가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대구공업대학교입니다. 대구공업대학교는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전문대학교입니다. 대구공업대학은 1976년 대구 실업전문학교로 설립하였습니다. 그 이후 1977년 대구공업전문학교, 1979년 대구공업전문대학, 1998년 대구공업대학, 2012년 지금의 이름인 대구공업대학교가 되었습니다. 대구공업대학교 외관은 아담하지만 평지이고 상당히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캠퍼스입니다. 대구공업대학은 이름은 너무 멋진 이름이지만 대구의 그리 인지도가 있는 대학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냥 동네에 대학을 지은 느낌이고 근처에 큰 예식장이 있어 대학교라는 이미지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주변이 대학로라기보다는 그냥 동네 느낌이 많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대학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대구공업대학 역시 이름은 공업이지만 보건계열학과 유아교육학과가 강세인 전문대학입니다. 역시 전문대는 실용적인 취업률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취업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과거 대구공업대학 대학은 취업률을 뻥튀기해서 정부로부터 22억 원을 챙긴 혐의로 그 당시 총장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대학이 취업률이 중요하니까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법률을 위반하고 정부로부터 속여 지원금을 받은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가 안 됩니다. 대구공업대학교는 기숙사 시설이 좋습니다. 2인실을 사용해서 원룸 이상의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기숙사입니다. 외국 대학과 교류를 많이 하는 전문대학
대학입니다. 현장에 갔을 때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을 더 많이 본 것 같았습니다. 학교 건물도 고풍적이라 캠퍼스 중간에 오면 한국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착각할 정도로 잘 만든 캠퍼스입니다. 대구공업대학교 역시 이번 일반 재정 지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구공업대학교 역시 지방대학에 인지도도 낮고 대구에서조차 인지도가 약해 이번 일반 재정 지원 제한은 역시 타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잘 운영하셔서 잘 극복하고 대구공업대학교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대구에 있는 일반 재정 지원 제한으로 위기가 예상되는 대학교 두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황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